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될 부분이 기본적인 자료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게 현실적인지 그 인물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면 나 혼자서 책상에서 열심히 꿈꾼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다진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. 또 하나는 인접한 유사 작품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. 이게 내 작품에 태어날 이유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예그 전에 만들어졌던 유사한 주제의 소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거든요. 내 작품이 똑같은 애를 복제한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. 내가 이런 작품들 안에서 나는 어떤 좌표를 찍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그 계속 찍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거든요. 근데 내가 찍고 있는데 야 그거 나왔던데 아니면 몇년 전에 그 영화 안 봤어? 이게 참 자기를 막아버리는데요. 그 작품을 최대한 많이 보고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 나의 목소리가 어떤 게될수 있는지를 기획 단계에서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. 그건 기획 단계에서 how to say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플러스 what to say도 함께 타진해 보면서 이 인물을 똑같이 이렇게 다뤘다면 나는 차별점을 어떤 데 둘까? 또 신선함은 어디다 둘수 있을까? 이거를 먼저 따져봐야지 내가 하고 싶다는 이야기 뭐 욕심이 너무 앞서버리면 그런 부분들 잘 타진이 안 되거든요. 그게 똑같이 심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트렌드들까지 있어요.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셀프 다큐로 한다고 했을 때그 유사한 작품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다. 또는 이 작품은 몇년 전에 나왔는데 못 봤어요?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작품은 아웃시기거든요. 같은 작품이 아무리 못 만든 작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의 배경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거는 초반에 내가 건널 길을 재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길에 있는 지뢰들을 제거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뢰를 일단 샥 제거한 뒤에 그 다음에 쇼컷이 뭔지 지름길이 뭔지를 먼저 측정해 보는 게 유사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숙성하는 시간으로서 가지고 영화가 됐든 다큐멘터리가 됐든 방송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다 좋은데 대략적인 자료들을 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약간의 얼개들도 정리해 보고 똑같이 나의 차별점을 찾아보는 것들을 권하고 싶어요.